이거. 살짝 또 올라가야 될 거야. 기술창고 나오니까. 중국의 가도부어인가 보다. 그래픽 괜찮네. 전자녀가 손을 가려버린다. 야, 그 카테고리도 좀 바꿔라. 虚张声势，中国的未来呢？又想唬我回去做神仙？我也懂，我不懂的是，这打破锅，长毛就能你他娘杀我好口子！哦。이런 멍청한 개를 봤나? 모험하다. 얼른 돌아가라! 다들 기억하라. 저자는 일반적인 원숭이가 아니다. 공로가 있는 원숭이라 이 말이지. 부처의 자리에까지 오른 원숭이다. 이곳에서 나를 빼고는 아무도 저자와 단독으로 겨룰 수 없다 이 말이지. 원숭아, 원숭아, 이미 한번 내 손에 패배한 놈과 다시 겨루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느냐? 네가 진다면 내 너를 천정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저들은 이곳에 남아 화과산을 쓸어버릴 것이다. 만약 내가 진다 해도 난 틀림없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 저들은 역시나 화과산을 쓸어버릴 것이다. 고달픈 민생들이로구나. 그래도 한때는 동료였으니 진정으로 칼을 겨누기가 싫지만, 아니면 지금 바로 꿇고 잘못을 인정하면 내 없던 일로 해주마. 어떡할래?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돼지놈 말고 니놈이 허튼 소리를 잘 짓거리대고 니놈이 이놈을 이 몸을 가장 즐겁게 하는구만. 양씨 형제, 조금 있으면 아우 길어.
고태용 거기 모험남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자막이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바로 싸우는 거야? 자막을 크게 나오게 해볼까? 자막을 자막 제어가 어디 있지? 자막 온오프밖에 없네? 자막은 온오프밖에 없어. 오호호호 쉣. 얘들아 미안, 코트형 법이 있는 걸로 하자. 나도 글씨가 안 보여 근데. 얘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컷신이겠지만. 얍 얍. 이제 컷신으로 넘어간다. 피를 좀 깎으면은. 고약한 원숭이 녀석아, 천 개의 책봉을 받고도 본성을 고치지 못했구나. 오늘 아무도 널 구할 수 없다. 형씨, 칼이 무뎌진 건가? 마침 가려운 곳이 있었는데 잘 됐군. 2차전이야? 오, 뭐야, 뭐야. 야, 이렇게 세졌어. 가라! 조합해라! 오! 뭐야 근데 연출이 진짜 훌륭하다.
원숭이 놈, 내 칼을 받아라! 저기야, 그 활화산이야? 화과산. 화과산. 야, 이 조카 놈만 네가 말한 단독으로 결혼다는 게 이거냐? 하늘의 햇빛이 무척이나 눈부시구나. 재주가 있으면 이 삼촌과 함께 산에 가서 붙어보자꾸나. 어우, 새로 변하네. 오! 기습? 김구와 김구. 이건 선호공의 마지막 이야기란다. 일생을 호걸로 살면서 평생 자유를 무엇보다 좋아했었지. 성불의 경지에 올랐지만은 천계법도의 번잡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오로지 이곳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느냐. 부처의 지위를 내려놓고 즐겁게 환영하였지만 어떤 자들은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는 것을. 이 바위는 산속에서 몇 겹이나 우뚝 솟아 있었는지 모른다. 내 듣기로는 제천대상의 시체가 바로 이곳에 숨어있다 하더구나. 그는 하늘에서 난 돌원숭이라 불생불멸의 신통력을 가졌었지. 불행하게 육신이 죽었다 하나 영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섯 개의 영물이 된 채 각각 도망쳐서 세간에 숨어들었단다. 이게 바로 대성 육군의 전설이다. 하나 수백 년이 지나서도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애석할 따름이로구나. 난 늙었기에 이 천하의 땅을 다 밟아보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너희들 중에 천명을 가진 자가 있어. 그가 남긴 유물들을 하나둘 찾아볼 수 있을 게야. 영물을 전부 모아 화가산에 돌아오는 날이 대성이 부활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화가산에 있는 모든 영물을 모아와라. 그래서 아까 붙던 놈이랑 다시 붙는 게 이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 골자가 아닐까. 제1회 불이 비치는 검은 구름. 오케이, 오늘 일단은 1장까지 한번 깨볼게요. 근데 우리가 거의 뭐 서유기 다 아니까 스토리를. 가세 가세 노세 가세 그 무엇도 요게만 못하리. 목숨이 만개라 염라대왕도 두렵지 않다네. 어? 이거 좀 봐! 때가 되면 복은 굴러 들어온다니까.
형님은 역시 먹을 복도 많네요. 어느 산에 굴러온 건가 봐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딱 마침 복숭아. 어? 빌어먹을 원숭이 자식. 오늘 제대로 말은 매운맛을 보여주지. 좋았어. 누구부터 상대해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콘솔 게임 맘이 없다. 진짜 레전드 게임이다. 약하네. 그래픽 지리긴 한다. 몇 번을 와도 소란을 피우는 성민은 고칠 수가 없구나. 잠욕에 방금 잡았던 애들에 대한 정보. 요즘 게임들 이런 거 잘 나오니. 야, 이게 근데 진짜 신, 그 뭐 좀 신화 이런 거 기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나 보다. 좋다 좋다. 맵이 어딨어? 맵. 맵 없어요 이 게임. 맵 없어? 네. 그럼 어떻게?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가면 알려줘요. 반딧불이가 알려줍니다. 아 그래? 근데 그 약간 직선형 구조라서 맵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여기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일로 가는 길도 있고 절로 가는 길도 있고 그런가 본데. 어, 떨어지면 안 돼. 저게 뭐지? 무거운 곤봉 차지. 무거운 곤봉을 스킬을 누른 채 놓치지 않으면 차지 진입 상태 진입할 수 있다. 오케이. 써볼까? 뿡! 이걸로 머가리를 뿡! 소리가 작거나 그러진 않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어? 길이 막혀있는데? 어, 반딧불이 알려주네. 뭐야 여기는? 아, 이게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 털을 한 가닥 뽑아서 향을 피우는 약간 다크 소울의 화투풀 시스템. 세이브 포인트. 아, 그래픽이 좋으니까 너무 괜찮네. 잠깐. 난 흑풍산의 토지신이다. 이곳에서 날 오랫동안 기다려왔지. 에? 닮았어. 너무 닮았는데. 앞으로 더 가면 관음선원이라는 곳이 나온다. 과거에는 향불이 가득 피어오르던 곳이었는데 애석하게도 큰 불이 나는 바람에. 나중에 선원은 다시 지어졌지.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불타 없어진다면 다 쓰러져가는 사당을 복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
아니 알아서 살 길을 찾거라. 뿜. 어어, 한 대 맞았어. 늑대의 수비에 도달했습니다. 막기 버튼 없나 봐. 막기를 강공으로 해야 돼, 패딩을. 아직 그 스킬 안 배워서 그래. 스킬 배워야 돼. 오오. 정확한 타이밍에 회피를 하면은 앞에 저기가 생기네. 영지버섯이다. 얘가 뭘 보고 있었거든? 세곤 중요 물품. 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만. 가던 길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 뭐야? 보스다. 아파. 컷신. 안 돼. 오잉? 아까 그 할아버지다. 아이고. 아유. 너 나 아니었으면 좆될 뻔했다, 원숭아. 오랫동안 사용하진 않았지만 정지술은 꽤나 쓸만하구만. 내가 왜 나왔냐고? 정지술을 알려주려고 왔지. 자, 네 손에 새겨준 건 이거 바로 정지술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으니까. 여기 덩치 큰 놈들 상대할 때 아주 좋아. 좆될 것 같으면 정지수로 쓰라 이 말이야. 봐봐, 풀렸지? 오! 호리병. 오케이, 호리병은 좀 물 좀 마시고. 한 다음에 뒤로 가서 그냥 이 새끼를 그냥.
죽어! 아, 뿌듯하네. 이게 그렇게까지 막 난이도가 높진 않네. 보니까. 특성 찍으세요, 형님. 형 입맛대로 찍으시면 돼요. 찍고 싶은 거. 특성을 찍어라. 입맛대로. 추천해줄 만한 특성 있어? 잠깐, 봉술, 근기. 묘술. 어떻게 하는 거야? 특성 어떻게 찍어 지금? 그냥 찍고 싶은 거 지금 세 개 중에 찍고 싶은 거 들어가 찍는. 기력을 올려 무예를 공고히 하고 몸놀림과 이게 좀 체력이라든지 약간 그거를 올리는 거. 이건 이제 봉술 조금 더 화려한 거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같은데. 어, 벽곤. 근데 평타 좀 데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젤다의 전설 안 해봤어. 젤다랑 완전 다른 게임이라. 야, 그럼 야, 그 평타 데미지 올리는 거 없냐? 평타 데미지? 벽곤에서 기어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은 없고. 네. 그 벽곤에 세 개 찍으면 눌리니까. 가벼운 곤봉에 무거운 곤봉을 연결한 뒤 곤봉 1스택 소모하면은 정상 1침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 밑에 1스택 쌓여 있을 때 약한 평타 때리다가 중간에 강공 때리면은 좀 빠따지 갑니다. 저게 패닝이에요. 제단이 키우 패링. 간파를 한번 해보자. 이게 패링이라는데? 타임 맞춰야 돼. 한 개 더 찍을 수 있어요. 한 개 더 찍을 수 있어? 특성치가 남았어. 야, 옆에 카메라 좀 올려줘. 이거 살짝 책상 살짝 나오니까 좀 불편하다. 카메라 딱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높았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봉술 쪽에 올렸는데 하나 더 남았네. 1레벨당 곤봉치를 1스택 소모한 후에 회복할 수 있는 생명치가 다소 증가합니다. 스택 털 때마다 피가 차거든요. 아, 스택이 찰 때마다 애들 때려가지고? 강공 때리면 피가 차요. 아, 강공으로 때리면 피가 차는 거야? 네. 오, 오케이. 잠깐, 묘술 쪽으로 봐볼까? 묘술? 정지술. 이것도 올릴 수 있네? 그래서 입맛대로 찍으면 돼. 되게 많다. 구르기 기력 소모. 봉 돌리기를 시전할 수 있다. 탄환이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봉 돌리기. 기력, 체력. 체력 말고 그 아까 저기 정지술이랑 뭐 올리지? 올릴 게 너무 많은데? 뛰어가면서 이거는 강타로 빵 때리는 건데 좀 깐진하긴 하네. 요거 가자. 요거 벽곤 활개. 정답은 없어 이런 게임은.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지. 수행을 열어 특성을 터득하시오. 방금 했잖아, 그지? 그거 얘기한 거 아닐까? 맞지? 오케이. 와, 그래픽 진짜 좋다. 나는 누구냐? 뛰어가면서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지? 강공으로. 오오오! 잘 피했다. 도적이야? 처음 잡는 놈이네. 어? 개굴. 이름이 개구리. 개구리 터지면서 요절하네. 아, 이 새끼가 죽고 나면은 몸이 터지면서 독이 퍼지는구나. 대가리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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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어, 안 돼. 그렇지. 푸른 연뿌리. 움직이면서 강공 괜찮은 것 같아. 잡몹잡들 잡을 때 좀 좋다 그래야 되나? 길이 어디로 연결이 돼 있으려나? 어, 여기로. 재밌다. 나 아직 난간을 만나보지 못한 게 좀 있긴 하지만. 어? 여기 뭐 비밀 공간인가? 아니, 아니구나. 어, 아니구나. 응? 여기 뭐지? 동굴이야. 길이 양갈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뭐 체력 회복하는 곳인가? 좌선. 맵 디자인도 좋고 잘 만들었네. 괜히 지금 실시간으로 200만명 하는게 아니구만. 응? 기술은 하는 곳이구나. 여기 가면 이제 하나 더 찍을 수 있구나, 스킬을. 요걸 하나 찍자. 곰봉치. 어, 여기가 저 세이브 포인트네. 슬 뭐 좀 세미보스 같은 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정예 같은 애들. 온기 조식, 몸을 회복하고 호리병에 술을 채우는 등. 아, HP. 어, 모든 요기가 부활한다. 어, 법술을 정비하고 특성을 조정합니다. 아, 스킬 다시 찍기.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 버프 스킬. 아, 버프. 이거 약 만들 때 쓰는 것들이네. 어, 한약 재료 같은 것들. 오케이. 특성 다시 찍기. 온기 조식 해갖고 호리병 술 꽉 채워갖고 나가자.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좆되는 수가 있어. 널 한 마리의 참 매미로 변신을 시켜줄 테니까 앞에 있는 불빛을 따라 이 산속의 진실을 파헤쳐 먹어라. 피하네라 참매미. 오. 어떠냐, 매미가 돼 보니까.
오호, 그래픽 너무 좋다. 흑흉산의 뒷산 요지에는 많은 비밀들이 숨어있지. 사방을 둘러보거라.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떠도는 영혼. 한 대 맞추고 일단 정지술로. 얘 피가 왜 이렇게 안 달아? 오, 뭐야. 오, 뭐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저 조심해야겠다. 오! 에? 뭐지? 뉴비 절단기인가? 아, 빡세네. 일단 얘네 새끼들 잡고 가자. 여기 위로 가면 뭐가 있을라나? 여긴 내가 보질 못했는데. 영지버섯. 영지버섯 좋아요. 늙은 인삼. 아, 이 개새끼. 야, 너무 아프잖아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너 너무 아프잖아 미친놈아. 어, 특성 하나 찍을 수 있네. 그래도 이제 잡으니까. 피가 너무 많이 달았는데? 아, 뭐야. 뭐 하는 건데, 이거? 아, 뭐, 궁수가 있어. 너 일로 와. 너 죽을래?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일단 마시자. 내가 봤을 때 아까 걔 그 잡으려면은 한참 걸릴 것 같아. 뭔가 여행하는 맛이 있네. 근데 암살은 없나? 암살 스킬 배우고 싶다. 여기 아까 왔던 곳이고. 와, 길이 막 이상하게 다 연결이 돼 있네. 어, 근데 아까 걔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엄청 세 보이던데. 피가 잘 안 달더라고 보니까.
얘 또 새로운 애다. 오 막 뭐야 개새끼야. 야, 야, 야 술 좀 마시자. 너한테 정지수로 쓰게 될 줄이야. 됐어. 얘는 뭐 하는 애야? 잠룡인데요. 산적도 먹. 얘가 너무 너무 아팠어. 개 너무 새끼 이거. 버섯 좀 채가자. 아, 나 호리병에 술도 없고.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잡몹을 다 잡은 것 같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뚜까 맞고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세이브를. 뭐야 쟤? 쟤 뭐야? 얜 뭐야? 보스인데요. 쟤가 보스야? 그럼 아까 그 아까 걔는 뭐야? 걔는 네임드인데요. 걔는 정의 네임드야? 네. 와, 쉣. 야, 갈 길이 태산이다. 어, 쟤가 보스인 줄 알았는데? 가서 좀 찍고 세이브 좀 하고 오자. 맞다, 이 게임 소울류지. 그럼 다시 살아나지 애들. 집 앞에 이제 한 방에 안 좋은 거. 잠옷 그 세이브 하고 잠옷 무시하고 쑥 뛰어가 그냥. 아. 온기 조식. 이제 피 만땅 차고. 자,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올려야 될 게, 나 지금 체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아까 너무 두드러 맞으니까 아프더라. 너무 뚜까 맞으니까 생명 좀 올리자. 그냥 뛰어가도 되나? 아니 근데 아까 왕대두는 잡으려고. 그러면 얘들 따라올 거 아니야. 잡고 가야지. 대두야 반갑다. 피했어, 제대로 피했어. 야 이 개새끼야. 아니 어 이거 두 번 세 번 네 번. 뭐야 이거 장군까지 쓰는데? 처음 보는 기믹.
오케이. 오 잠깐. 3단 배기. 오. 대가리 크니까 머래도 귀엽노. 아니. 커피 없니? 주말하고 때렸는데 티키 별거 안 가네. 아니 나 커피 한잔 하고 해야겠다. 아, 짜증나네 얘. 아 나 이 새끼 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내가 과연 이 새끼를 잡으려면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얼마나 시간이 들어갈까? 나 얘 큰일 났네 지금. 얘 어떻게 잡니? 근데 형 하는 거 보니까 한 두어 번 더 죽으면 깰 것 같은데요? 나 반피는 깎았어 방금? 반피도 못 깎았어. 아니 그리고 아까 얘 잡고 나니까는 인간형 그 저 사원 안에 머리 긴 놈 하나 감히 네가 이곳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걔도 보스래매. 걔가 보스예요. 걔가 일막의 보스야? 아니요 일막 보스는 놈이에요. 걔는 딱깔이. 얘는 딱깔이라고? 보스 한 네 마리 더 잡아야 돼. 보스 네 마리를 더 잡아야 일막 보스가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때리는 거 보고 피하고 좀 안전하게 때려. 내가 정신 그렇게 켜도 힘들이 됐다잖아요, 맞죠? 아 괜찮죠? 약간 연합이 나나 그랬는데. 어. 아 뒤졌다. 대갈 동자만 잡는 걸로. 됐고 꺼지고 내가 돌아왔다 도르마무. 오? 뭐야? 미친놈이야 저거? 아, 저걸 잘 막아야 되겠네. 이야, 이 푹 쏠 때 그 장풍. 저거 피해 질 거 아니야. 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그 사원에 있는 놈 잡고 강해진 다음에 동자를 잡아도 되고요. 걔가 더 쎄? 내가 봤을 때 그 구조상 얘가 더 쎌 거 얘가 덜 쎌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동자가 더 쎈 거 같아. 동자가 더 쎈 거 같아. 한 번만 더 해보고.
아, 이 미친놈. 그렇지. 어, 뭐야, 대가리, 이거는 김익은 처음인데요? 야, 그리고 뭔가 자꾸 툭툭 끊기네? 프레임 드랍이 있다고, 4090이? 4090 기준으로도 프레임 드랍이 상당히 잘돼. 옵션을 울트라 말고 노폼으로 가는 게 어떨까? 노폼으로 가도 그래픽 좋아요. 그냥 기세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그건데 지금 보니까 특성차 하나 또 찍을 수 있지 나. 체력 하나 더 올리자. 와, 얘 빡세네. 옌병을 놈. 아, 너무 세. 패링 했는데 왜야? 아니 그 Y 누르면은 밑에 그 기 게이지 쌓인 걸로 쓸 수 있대. 이 때문에 그게 막타에 막타에 안 나가요. 그 약간 그 봉으로 계속 뿌리는 거 있잖아요. 딱딱딱 뿌리는 거. 어. 그거 쓰기 전에 그냥 그래야 그 무슨 일침이 나나요. 그건 이제 피 채우는 거고. 아니 벨링 좀 찍었을게요. 패링이 된대. 패링. 이거 패링 안 하면 무슨 게이지 한판 했어. 뭐라고? 구슬 게이지 어. 네. 그러니까 X 한 3번 누르고 Y 눌러보세요. 나가죠? 어. 그거예요. 그걸 타임 맞춰야 돼요. 이게 패링이라고? 네. 타임 맞추면 빨간색으로 나가요. 이거 좀 빡할 거예요, 맞추기. 아, 이거 반 박자, 좀 박자 맞춰서 한번 피해봐야겠다. 안 돼, 안 돼, 이 개새끼야! 어. 늑대부터. 늑대부터 잡으라고? 예. 그러면 레벨업을 많이 하나? 늑대부터 잡자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하면 늑대가 나오나? 거기 왼쪽으로 가면 돼. 쭉 가다가 왼쪽. 쭉 가다가 오른쪽 가면 공자고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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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와,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어린 인삼 요괴 참 별게 다 있네.
인삼을 아무거나 갖다가 뽑지 말라. 특성치를 또 그래도 찍긴 찍네. 계속 무조건 체력. 소울류 할 때 빡세면 무조건 체력 찍으라 그랬어. 아, 저기가 사원이구나. 여기 얘는 또 어떤 놈일까? 포스가 대단해 보이던데. 또 원숭인가? 시주, 봉을 내려놓고 나랑 같이 도나 닦는 것이 어떻겠소? 얘 졸라 세 보이는데 라비아. 불이 붙었는데? 내 몸에 불이 붙었어. 얘가 훨씬 쉽다. 첫 바다에 잡기는 힘들겠지, 당연히. 뭐야? 뭐? 얘는 좀 쉽겠는데 그래도? 아까 걔보다 낫다. 얘를 잡고 그 동자승을 잡아야겠다. 오케이. 그냥 뛰어가도 되나? 이게 지금 최선의 속도지? 네, 탐쟁이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면 더 빠를 거예요. 자원 입어서? 네 이름이 광지로구나. 광지야! 마 그만해라 광지야! 내 피했다 아이가. 정지술 먹어라 광지야. 스바르마 개자스가. 아하! 됐다 광지야. 내 피했다 아이가. 내 아프다! 광지야! 광지야! 광지야 정지술 먹어라. 광지야 죽어주면 안 되겠니? 광지야 이거지. 광지 잡았다. 그대가 설마 대왕님이 말한 그 천명자? 뭐야?
광지 변신술. 오, 새로운 능력을 얻었나. 적조. 3분의 적조가 타오르며 적을 점점 다가간다. 사용 후 늑대 요괴로 변신해서 공격하고 연소 재앙을 부여합니다. 변신. 요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무기와 보배, 주인이 죽으면 종종 쉽게 제거되지 않는 집념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변신의 신통력을 빌어 일시적으로 해당 형태로 둔갑한 다음 광지로 내가 변할 수가 있다고? 어. 광지로 내가 변할 수 있다. 이따 광지 변신 한번 써야겠구만. 아템도 있어? 근데 봉밖에 못 쓰나? 이 게임은? 봉? 무슨 또 컷신이 나오네? 네가 이 종을 치면서 이곳의 요괴들을 놀래켰으니 앞으로 좀 더 요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조심하거라. 이미 난 광지를 잡은 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할배. 알겠나? 그럼 이제 그 아까 아기 동자승 잡으러 가면 되는 거지. 광지를 잡고 나니까 뭔가 좀 용기가 생기네. 어? 어떤 자식이야? 어, 이 새끼 봐라. 이쪽 가는 거 맞나? 왼쪽, 왼쪽. 다리 뛰어내려서 왼쪽 가면 되는데. 다리 뛰어내려서. 상무수 잡으러. 이 몸은 광지를 잡았다. 까불지 말아라. 아기 동자승 잡으러 왔다. 어? 뭐야? 아니잖아. 아니, 길치세요. 여기로 가려매. 나와서 왼쪽. 여기 오른쪽이죠. 여기 있다. 야야야. 나 광지 잡고 왔다. 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광지로 변하면 그만이야. 와이드 눌러야 돼요. 얘는 또 뭐야? 그렇지. 고마워. 고마워. 광지 변신 쿨인데 어떻게 피했어.
처음으로 피했다 니놈의 장풍을. 아 개새끼 진짜 아프네. 아 짜증나네 진짜. 근데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그래도 어 그래도 할만해. 광지가 큰 힘이 되는구만 개놈의 새끼. 어, 나한테 두 번만 해주겠어? 어 별거 아니더라고. 광지부터 다시 잡을 필요 없어. 살아나는 애들은 걔밖에 없어서 그 쫄밖에 없어서. 어? 광지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야 그러면 포인트가 너무 많이 부족하겠는걸? 이 게임? 전부 다 찍을 수 있을걸요? 전부 다는 안되고 특정 트리거 가벼운 곤봉을 적을 명중한 다음번 정지술 지속시간이 다 증가됩니다. 초반에 좀 쓸만한 거 없을라나? 아 1레벨당 차지 후 시전하는 모든 무거운 곤봉의 기록서 곤봉 연속술 피해가 다소 증가. 방금 봤죠? 1레벨당 모든 연속술 피해 증가하는 거 저게 데미지 증가예요. 평타 입권술 이건 뭐야? 오 지명 공격을 피할 수 있대. 입권술. 요시미치 요시미치. 어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초보자에게 좋을 것 같은데 입권술? 올라가는 거잖아. 사다리 갑자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못 때리게. 너랑 싸울 시간이 없다. 야, 덴뷰. 아, 이 개새끼야. 아, 이 개새끼야. 저 녀석이 빈틈일 때 형이 패야 돼요. 아무리 얘는 체력을 찍어도 소용이 없구만. 어, 이 꼰 왜 안 타죠? 나 아까 배웠는데? 오! 방금 패닝했어요. 방금 패닝했어요.
안 돼. 나 도망갈 거야. 씨발, 하지 마. 이건 피할 줄 알아. 아, 피할 수 있었는데. 안 돼! 야! 씨! 아. 3분의 1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대드랑 지은쌤이. 거의 다 잡았는데. 아, 할 수 있겠다. 근데 방금판은 광지를 너무 맞섰어요. 광지 그거 회피하고. 근데 광지가 피가 다 다를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존나 사기다. 안 맞은데. 다른 체력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얘 아기 동자 잡으면 내가 아기 동자라도 변신할 수 있는 거? 그건 또 따로 들어가요. 아, 또 따로 있어. 도르마무 또 왔다. 아가야, 또 왔어. 아이고. 아니, 자빠져 있을 때 경직이 너무 빡센데? 아, 넌 뭔데? 개새끼야! 제일 못했다 이번 판. 아, 이번 판 진짜 못했다. 오케이. 도전 욕구가 불타오르는구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번 판. 아, 근데 여기서 이게 뉴비 절단기는 맞아. 얘가 피통이 너무 커갖고.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어. 랄프가 주는 타임, 흘리는 타임. 전파가 지금 할 거 다 한 다음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할 거를 하는 거를 내가 그 시간을 줘야겠어. 자, 한번 줬지? 아! 이때 잘 피했어야 되는데. 아, 나는 이런 걸. 아, 무슨. 야, 너 왜 자꾸 따라와서 짜증나게 하냐? 뒤졌다, 일로 와. 아니, 얘 말고 얘 때려! 뭘! 와! 와, 이 새끼 보소? 아니, 아, 이 도끼 쓰는 새끼 잡고 갈까? 아, 짜증나네, 쟤. 레벨업 노가다 하고 가자고. 아니야. 아니 굳이. 근데 아, 얘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예. 번뇌해야 돼. 야, 여우야, 쫓아오지 말아라. 진짜 짜증난다. 여우야, 너 굳이 이거 온다고? 그래, 너를 패서라도 내가 봉술 이거 하나, 그렇지, 구슬 하나 가지고 갈게. 봉 돌릴 때 때리면 된다고. 이번
그게 이제 저 보스가 때리는 쿠팡이랑 맞물리면은 공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패닝이 돼요. 데미지도 또 되죠. 아니 시백 아니 개새끼가 아니 아니 존나 세 역시 3분의 2가 날아가네 이제 시백 새끼 아니야? 아니 나 짜 개짜증나네 쟤 아까 내가 피 3분의 2를 깎은 거는 뽀록이었다 거 아니냐? 진짜? 야! 적당히 해! 아니! 새끼인가 저거 아니 어느정도 패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정지술 쓰고 시작하는게 맞는거 같아 와 미친거 아니야 얘? 일단 첫 바다는 때리고 야야씨 개새끼야 야씨발놈아 너 씨발 너한테 존나 맞았어 개새끼야 야씨발 박치기 한게 어딨어 이 개새끼 너 일로와 일로와 아니 그만해 미친 새끼야 아니 미친새끼야! 대드럼만큼 코트량도 간이 느려졌네 와... 공 잡으려면 오늘 한 10시간 걸리겠다 딜 넣지 말고 패턴 딜을 자꾸 우겨 넣으려 그래 내가 지금 그렇지 한번 아 그렇지 아니 개새끼야 몇 방을 때리는 거야 저 미친 아니
그렇지. 내가 너무 빨리 피하네. 이때 정지수 써야겠다. 저 미친. 정지수를 쓰면은 쓰던 기술은 못 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생발자라서 정직을 매겨야 아마 끌릴 거야. 걱정.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패. 그냥 패. 시원하게 패.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리고 변신 한번 싹 해주고. 아 이거 야 이 개새끼야 야 근데 아까 내가 반피 이상 깎은 거는 걔 때문이었네. 변신술 때문이었네. 광지 잘 써야 돼. 광지를 무지하게 잘 써야 되고 반피는 내 힘으로 깎고 반피는 광지의 힘으로 깎자. 올라타버리고 못 오죠? 못 오죠? 못 올 때 대가리 뿡! 아 맞아 광지 쓰고 나서 쿨 돌 때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거 피해주고 이때 광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떠 이 개새끼야. 아 씨발 그만해. 미친 새끼 아닌가 얘는? 지치질 않네? 정신 나간 새끼.
야, 제발, 제발. 와. 또 3분의 1. 그 박치기를 좀. 성기역 쇼핑. 어, 까비. 미친 새끼, 개미친 새끼. 저 와, 어, 무력감 느끼네. 땅에다가 주먹 쳐놓고 그냥 바로 궁을 쓰네. 가자. 한 방 더 주고, 한 방 주고, 피하고, 그렇지. 대가리 때려주고, 경직 먹었을 때 존나게 팬 다음에 자신 없으니까 정지술, 그렇지. 이쯤 돼서 광지 써주고 피해주고 개같이 뚝갑 해주고 반피 일단 깎았고 이렇게 궁 써주고 궁 두 번 매겼으면 많이 매긴 거야. 이건 작겠다. 이 개새끼. 천천히, 천천히. 도망치다가 정지수로 풀으면 잡죠, 근데. 개새끼야! 시발놈아! 존만한 새끼야! 시발놈이 죽고 싶냐 이 개새끼야! 대가리만 커갖고 이 개새끼 둔한 새끼가 저 박살을 내버릴까 보다 이 씹새끼. 장신구 얻었어요 장신구. 죄송합니다 욕 많이 해서. 아 근데 진짜 존나 짜증났거든요 진짜. 장신구 얻었어요. 어. 아, 소울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만. 깻물 나중에 먹는 거고, 일단 장신구 깨세요. 장신구. 아이템도 있어? 뭐 없는데? 장신구 밑에 장신구 칸이잖아요. 아, 장신구 칸. 치명타율 증가. 어, 좋았어. 어. 치명타가 올라간다. 축지법도 쓸 수 있네? 이거 뭐야? 그건 이제 사당으로 빠꾸 치는 건데 지금 쓸 일 없는 게 없네.
너 일막 깼냐? 딱 일막까지만 다 깼어요. 보스 이제 히든 포함하면 6마리 남았어요. 일막 히든 포함하면은 6마리 남아 있다고? 예. 보스가? 예. 잠깐만. 아 근데 얘가 좀 빡세긴 해요. 얘가 빡센 편이고 다른 애들은 광지급이지?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선행자로서 말해봐. 광지급 몇 마리 있어? 제 기준에는 다 광지급이긴 한데 손 기준에는 제가 글쎄요. 아 근데 나 저 피통만 안 많으면 괜찮아 할만할 것 같아 진짜. 저 히든 보스 한 마리가 저 광 타노스 형이에요. 아 광지 형이 또 나와? 아 저기 그 광지가 아니라 그 저기 애기 동자 형이 히든 보스야? 네. 미친 놈이네. 피통 장난 아니겠다 쟤는. 아까 형 종 친 거 있잖아요. 종 세 개를 쳐야 돼요. 지금 두 개 남았죠? 아 종 세 개를 쳐야 된다. 야이 관음 선원, 관음 선원으로 올라가시오.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하고 운기 조식. 장비를 만들 수 있어. 달리면서 술을 마실 수 있다. 계율태. 어? 행자의 승복. 오 행자의 팔붕대. 이거 지금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운이 내가 지금 기운이 몇 개 있냐? 몇 개 들어가? 기운 네 개, 다섯 개. 한 개, 두 개. 어? 다 되네? 싹 다 만들 수 있네. 오, 좋아. 이런 거 장독대 다 깨고 다녀야 돼. 어, 상자. 상자다. 뭘까요? 부스러기 금 파편. 파편은 팔면은 뭔 줄 어, 나 왜 자꾸 불이 들어와 있지? 이게 세트 옵션 효과야. 아, 세트 옵션 효과야, 이게? 달리면 공격력이 올라가? 최대 10세트. 아까 써 있더라고요. 어디 써 있어? 잠깐만. 장비. 사셋 효과에 저기 써 있어. 사셋 효과. 어, 나오네. 밑에. 어, 두 개 탔을 때는 달리기 속도 증가. 네 개 쓰면은 1초당 공격 피해가 다소 증가하는 효과. 그러니까 존나 달리고 있다 하는데 빵 때리면은 세, 그 10 중첩 스택 쌓아 가지고 졸라 뛰면서
스택이 쌓이는 건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것 좀 약간 안 불편하긴 한데. 초당 뭐 이런 거 없나? 얼마? 김오면서 또 되나요 혹시? 김오면서? 뭐야 벌써 보스야? 아니 미쳤네. 뭐야 얘는 또 졸라 무섭게 생겼네. 어 덩치는 왜 이렇게 커 이 씨발. 뭐야 야 너 일로와. 일단 이거 한 대 맞아. 너 광지 알아? 너 광지 알아? 광지 모르지 너? 너 불 한번 불태워볼래? 어, 불 탔네. 벌써 반기. 아우! 정치술 개새끼야! 거기서 이 개새끼야! 이 들개새끼야! 존나 맞아 너! 너 존나 맞아! 안돼 안돼 안돼. 뭐야? 귀엽네. 늑대인 줄 알았는데 스피치였네. 귀여워. 귀여운 놈이었구만. 방금 피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그 애기 동자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준 애야. 아까 그 애기 동자는 미친놈 너무 그 막 그 팔도 짧고 그런데 막 빨라요. 빠르고 일단 걔는 지칠 줄을 모르고 단단하고 그 걔가 그게 있더만 보니까 엇박으로 때리더만. 근데 엇박을 진짜 못 맞춘단 말이야. 이 음악하던 놈이라 그런지 엇박이 힘들어요. 때릴 것 같다가 나중에 딱 때리는 그게 너무 싫어 나는. 특성 네 개랑 먹으신 갑바 먹는 특성을 네 개를 찍을 수 있네. 이제 평타를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봉수를 연속술에 피해가 다소 증가합니다. 평타에 세 개 잡아넣고 입건술 이거 괜찮던데 써보니까. 우와 뭐야 이거? 석권지세를 오 되게 재밌어 보인다 저거. 갖다가 돌려버리네.
봉춤 추게 만드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미친. 오, 재밌어 보이네. 봉 타고 올라가는 게 조금 난 재밌다. 내 스타일이야. 벽우금단 최대 생명치를 증가할 수 있다. 아, 바로 증가시켜주네. 좋다 좋다. 바로 가도 될 듯? 향포를 피웁시다. 다음 저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옹기조식 하자 그래. 오케이. 넌 뭐야? 어, 이제 좀 평타가 확실히 세졌다. 봉술 맛 좀 볼래? 내가 어디까지 올라간지. 어? 뭐야? 에? 너무 기를 많이 모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는 뭐지?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여기. 저희 지금 가면은 여행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전투만 하니까. 올라타 버려야지. 3단 뿡. 상자? 상자 없었는데? 어, 있다. 오. 게임 재밌다. 난이도가 막 그렇게 막 무력감에 완전. 어, 뭐야? 에? 어, 나 길 친데. 여기 왔었고. 어, 아, 길이 이어져 있네. 네, 여기로 떨어져서 저기서 일로 올라왔고. 앞으로 쭉 가면 될 듯? 뭐야, 개구라. 까불지 마라. 여기 또 뭐 있어? 오, 뭐야?
물약들을 주네. 너무 고맙고. 물약은 어떻게 바꾸는 거지? RT. 물약 바꾸는 법 알아? 랩이야? 물약 바꾸는 거, 물약. 왼쪽에 물약 있잖아. 네. 저 어떻게 바꿔? 물약을 왜 바꿔야지? 아, 왼쪽 위에 있는 거? 어. 그거 저기 설정 들어가서 바꿔야죠. 상태상. 근데 저거.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단축키가. 우한 소멸약. 먼지 보려면 행랑 가지면 행랑. 행랑 들어가가지고. 무슨 물약인가? 긴 시간 동안 공격 피해가 다소 증가합니다. 버프 복용 후 장기간 동안 최대 생명치가 증가합니다. 피해 감면, 피해 감소. 뭐 이런 아이템 써가지고 또 힘들면 그렇게 해도 되니까. 소모품이니까 좀 신중하게 써야겠죠? 쓰면 없어지니까. 오! 개멋있다. 생명치가 극히 적은 공격할 때 피해 증가를 일정량 획득합니다. 근데 아직 사세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쓰자. 휜 늑대 가면은 사세세의 효과가 지금 달리기 해서 때리는 거라서. 죽어. 새로운 세이브 포인트. 저장. 굳이 옮기주식 안 할래. 그럼 얘랑 또 싸워야 되잖아. 여긴 또 뭐 하는 곳일까? 뭐야? 내가 왔던 곳이잖아. 나 진짜 길치라서 맵이 없는 게 좀 아쉬워. 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왔고, 여기 왔고. 게임이 재밌는데요? 소울 라이크 장르인데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다. 이제 올라가면 될 듯?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혀있다.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네. 누구십니까? NPC인가요? 길가에 널린 주인 없는 외로운 영혼들을 보았는가? 기운이 흩어지지 않아 공중에 떠있지. 아쉽게도 자네의 호리병이 구실을 못하고 내 호리병은 주인만 따르니. 그래, 내게 방법이 있네. 외로운 영혼들을 제도하고 윤회의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면 자네에게 필시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주겠어. 호리병 1위 내놔! 그래. 하늘을 담을 순 없지만 망령들을 제도하고 집념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윤회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네. 오, 고인의 점화를 받아 천명자는 흡수술을 익혔다. 호리병에다 흡수술을 익혔다는데? 아까 전 그 구슬동자 잡고 위에 도끼비도 떠 있었잖아요. 화톡불 다시 가봐? 화톡불 가는데 아마 못 먹은 거 들어올 거예요. 아, 맞아. 아, 그, 맞아. 그 공중에 떠있던데, 여전히. 줍기. 아까 걔 그 동자승 그것도 있다. 떨어뜨린 혼백을 모두 주었습니다.
근데 이 혼백을 잡으면 뭐 뭐가 있어? 그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설정창 들어가서. 뭐가 있어? 효과. 어 여기 나온다. 떠도는 영혼. 네, 그 볼 수 있어요. X 볼 수 있어요. 누르고. 네, 여기. 원기가 가득 찼을 경우 RT, LT를 눌러 빙의수를. 어? 대요괴로 둔갑해요. 해당 요괴 전용 스킬을 시전한다. 지금 설 안 보이니까. 오. 시범 확인 이제 X 눌러가지고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써지는지. 오. 내가 동자승으로 변할 수 있네. 어. 게이지는 어디서 보지? 게이지는 오른쪽 아래 나와요. 오른쪽 아래? 어 나온다 나온다. 어 밑에 나온다. 야야야 여기 싸우는 거 좀 아니지 않니? 너 어디 가니? 쟤 왜 저래? 에이 뭐야 야 피가 가득 차면 어떡해. 성 찍었고 어, 왜 이래? 아, 옹기 조식하고 가야겠다. 쟤네 죽을 때 또 옆에 있으면 안 되나, 개구리처럼? 여기 아까 할아버지. 운기 조식하고 다시 가자. 꺼져 안 싸워. 꺼져. 꺼져 니네랑 안 싸워. 내가 갈 길은 따로 있어. 채집은 못 참지. 꺼져. 아 시벨놈들 입맛을 못 꺼내. 입맛을 때리면 못 끌어요. 야 그만해. 오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얘네. 뭐야. 아, 여기 완전 요기밭인데?
완전 요괴 밭이네. 오 좋아. 어디론가 왔다. 스승의 본명은 광명이라 하오. 광명 맞나? 광모라고 하오. 스승님께 광 뭐라고? 광지형의 광모야? 아 이름이 비슷해서. 내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 헛되구나. 뭔데? 너 독 쓰는 놈이네? 빡세겠구만. 중독. 아 독에게 침투는 피해 중독 이상을 누적합니다. 근데 뭐 소울을 떨구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다. 어 근데 엄청 오래 걸리겠네. 아까 그놈들을 다 잡고 가야 하나? 세이브 포인트 근데 더 없어? 물가 끝에 보스 무슨 보스 말하는 거야? 개구리 보스 있어요. 물가 끝에. 얘 개구리 보스도 있어? 네. 낙뎀도 있는데 이거? 와 얘네 언제 다 잡냐? 피도 많던데. 아, 치명탄화를 못 넣었네.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정지수 쿠라스는 잡았는데 1초 와 이만큼 남겨놓고 근데 뭐 어렵지 않네. 형이 히드라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일단 얘 잡고 다시 돌아와서 개구리 보스 잡을 거야. 여기 올라가서 어디로 뛰라고? 올라가서 그 다리 밑 왼쪽 오른쪽 낙뎀 있어. 낙뎀. 오케이 알았어. 길 따라 쭉 가면 나온다. 아 광모. 다 끄지라. 아 안돼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 이거 마... 아 이거 꺼져! 아 이거 저 어? 까불어! 광모 새끼가 꺼져 꺼져. 어 광모 혼백 일단 잠깐만 세이브 포인트. 종부터 광모 바이 종 두 번 쳤네. 네, 이제 한 개 남았어요. 한 번 더 치면 일막에 일막을 깰 수 있다. 아니 일막 히든 보스 잡을 수 있어. 일막 히든 보스를 내가 굳이 왜 잡아야 돼? 자, 나 개구리 보스 잡으러 가자. 근데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없는데? 여기 오는 길에 두 군데가 있네. 아. 안 잡으면 나중에 빡세져.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개구리 보스 잡고 싶다. 개구리 보스. 네. 물쪽으로 쭉 가면 돼. 물쪽으로. 물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쭉 내려가야 되나? 물가를 쭉 가면 돼. 어 여기 나올 것 같다. 여기 왠지 여기 딱 보스 있을 것 같이 생겼네. 개구리 보스 있나요? 오 뭐야? 이 새끼 온다는 말도 없이. 이거 뭐야? 아 정지술 이상한 놈한테 써가지고 씨. 아니 뒷발차기를 쓰네. 모가리.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너 아까 정지술 안 맞았지? 이 개놈의 새끼. 이 개구리놈. 가버려. 가버려. 까불어. 까불고 있어 정말. 나이스. 여기 끝에 또 뭐가 있네. 이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못 올라가나? 그냥 있는 곳인가 보네. 오케이 일로. 엄청 강해진 느낌이야. 확실히 말하자면 쉬워 게임이. 보스 몇 마리 안 잡았지만 쉽네. 숲다 수워.
현황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일막을 한번 깨보기로 했으니까. 됐고. 피가 계속 달아요, 지금. 됐어. 여기를 싹 다 정리를 하고, 채집 좀 하고 가자. 계속 나와요, 얘네들. 계속 나온다고? 생성된다고? 오씨. 아,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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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만해. 그만해. 아이, 개자식들. 엄청 엉기네. 종 쳤고. 그만하자 노. 그만하자 노야. 그만하자 노. 화톡볼. 운기 조식을 해봅시다. 어? 이건 뭐지? 낙가산 향긋 등남. 호호, 좋아 보이는데. 박치기 한 대 맞아라 너. 어? 안 맞았어? 좀 죽어라. 뭐야? 일개 뱀 요괴일 뿐이다. 뱀의 쓸개로 빚은 술은 열을 내리고 욕을 독을 없애는 최상의 물건이지. 따라와봐. 내가 해독제를 줄게. 안녕하세요. 내 모습을 보아하니 십중팔구 화가산의 온 원숭이일 테지. 내가 본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니었어. 촌수를 따지면 넌 날 조상님이라고 불러야 돼. 호리병을 승급시킬 수 있네? 오, 바로 승급시켜줄게. 술 마시기 등급. 이제 체력 차는 정도. 담금. 담금이 뭐야? 술 먹을 때 특수효과 얻을 수 있는 게 담금이에요. 술 마시기 후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중독 저항이 증가한다. 저놈들한테 중독 걸렸던 거를. 오케이.
윗길과 아랫길이 있는데 윗길부터 갔다 올게. 오, 진짜 박스가 있네. 뭐지? 부스러기 금파편? 확인. 왠지 보스 나올 것 같은데? 또 컷신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누가 나오나 보네. 봉황아, 봉황, 어찌 하루가 다르게 덕을 잃는고, 지나간 것은 걷잡을 수 없으며, 다가올 것을 다 잡아야 하느니라. 오, 창술사야? 도사님, 이 늦은 밤에, 제가 수행하는 곳에서 이런 살생을 하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신가? 시작하자마자 어, 졸라 도망다니네. 내가 더 빨랐어? 잡았나? 그리고 해치운 날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플래그를 말씀을 하신다. 해치운 날.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제 본 모습을 드러내도 탓하지 마십시오. 뱀으로 변하나요? 오, 이 새끼 2페이지. 오케이. 오, 뭐야? 오케이, 이거 알았어. 이 패턴. 가소롭구나. 가소로운 건 나였고. 어. 국밥 스킬 정지술. 야야야 올라타서 때려버리기. 나이스, 이겼다.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자여, 자여.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 잠깐. 설마 3페이지 아니지? 형님이 저대로 이곳에 와서 대통하라 시켰고 저는 그 곰의 명을 받는 척 이 뒷산 길목에 있었을 뿐이요. 그대의 순탄치 않은 운명 저 역시도 마찬가지랍니다.
관음산하는 불타 없어졌지만 그 장로의 원호는 흩어지지 않았지요. 탐욕의 뿌리를 뽑지 아니한다면 썩은 나무는 항상 존재할 것이오. 꺼져. 까불지 말어. 뱀 새끼야. 어? 이 귀여운 뱀 새끼가? 어리석구나. 약한 사요. 사요 사요. 역시 체력이 깡패야. 체력이 깡패 깡패. 곤봉도 뭐 더 세질 수 있나? 어? 곤봉에다가 쌍뱀을 끼면은 가벼운 곤봉 최종식의 피해가 다소 증가한다. 어, 물속에서 전투했을 하면은 효과가 대폭 강화된대. 뭐 원체 깼어요? 응. 멋진데요? 쉽던데? 일단 저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물길부터. 고우스야, 고우스. 고스트 오브 스시마 서유기 버전. 맞아, 나 두 게임 다 해봤거든? 그, 갓 오브 워랑. 고우스랑 다 해봤는데 인왕은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 내가 알기로는. 잠깐만, 나 여기 왜 있는 거야? 이 새끼들 뭐야? 뭔데? 나 피 없어. 어? 아씨, 이 새끼들 잡아야 되나 봐. 큰일 날 뻔. 좋았어. 총 세 번 쳤네. 네, 이제 히든 마을로 갈 수 있어요. 나 히든 보스 그 동자승 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종을 세 번 쳤는데 이 종을 세 번 치면은 아까 제일 내가 어려워했던 그 동자승의 형이 나온대. 히든 보스. 근데 나 걔는 별로 안 잡고 싶은데. 어, 뭐야? 왜 로딩인데? 히든. 아니 왜 해야 되는데 걔를? 해야죠. 얘 포함 세 마리 남았어요. 이거는 경험치 많이 주니까 해야죠. 매실 레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다시 와야 돼요. 아 그래, 꼭 잡고 가야 되냐? 나 히든 보스라 그래서 안 잡아도 됐는 줄 알았지. 온 김에 하면 좋잖아. 내실 나중에 해야, 내실 꼭 해야 된다고. 아 프레임 드랍 되게 심한데 갑자기. 잠깐, 버드나무 곰봉. 이거를 쓰자. 공격이 일단은 30에서 40으로 올라가니까. 나 원래 독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뱀비늘로 다 바꿀 수 있네?
세게 차면은 수면에 있을 경우 기력 회복 속도가, 근데 이거는 물에 있을 때잖아. 근데 기본 방어력이 많이 오르잖아요. 아, 방어력이 오르니까. 아, 그러네. 이거 무조건 만들고 가야 되겠는데. 뱀비늘 전포, 뱀비늘 방어구, 뱀비늘 행전. 혼백을 육성할 수 있다. 아, 기운으로. 얘를 좀 더 올려볼까? 혼백 육성? 아니, 나중에 하자, 이건 일단. 지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기력이. 축지. 길 다니는 거고. 그리고 뭐 수행을 좀 해볼까? 네 개나 찍을 수 있는데. 뚝배기도 가랑끼 실고 세트 옵션이 없어. 봉술 좀 올려보자. 봉술. 아, 이거 되게 진짜 잘 썼어. 이 스킬 좋다. 철나무 스킬. 나머지 하나는 체력을. 오, 치명타율이 증가한다고? 아, 치명타 좋아하는데 나. 오케이. 모자 써야지, 모자. 방어도 올라가는. 오, 좀 간지나는데? 이게 독 세트구만, 독 세트. 내가 일트에 깰 수 있었던 것도 체력이 받쳐졌기 때문이야. 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때 이제 공격 쪽에 투자를 하고, 지금 일단 체력에만. 남의 염주? 뭘 또 얻었는데? 염주? 악세사리인가? 악세사리인가봐. 아예 팔갑옷이구나. 근데 이거는 3세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도깨비 불을 흡수 후에 장기간 최대 생명체와 최대 법력의 다수 증가합니다. 쏙 갔나?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무엇인고. 이제 진짜 가볼까? 아까 걔 그 동자승 형이라고 하니까 좀 벌써부터 약간 부담이 되네. 둘이 형제라잖아, 형제. 동생이 맷집이 겁내 세고. 아까 내가 잡은 애가 동생인가? 똑같이 생겼어. 그냥 다른 거지. 설정상 형동생은 아닐 거예요. 아, 똑같이 생겼다 그냥. 어떻게 생겼나 낯짝 한번 볼까? 미은상을 좀 보여다오. 진짜 똑같이 생겼네. 아, 아미 탑을 세계의 근종이 드디어 울렸군. 제자들아, 또 외부의 어르신들이 오셨구나. 내게 새 보배를 가져왔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 누린내로 알 수 있지. 설마 자네인가? 자네가 돌아온 겐가? 분명 자네가 가사를 숨겼을 테지.
돌려줘! 오, 잘 피했다. 이거 진짜 잘 피했다. 아니었어, 엄청 아팠을 텐데. 형님, 박치기한테 맞으시죠? 어? 아, 또 같은 기술 쓰네. 아, 또 같은 기술 써. 주먹에다 땅, 뭐야, 땅에다가 주먹 심어 놓고 그냥 꿍꿍꿍. 바로 가면 되지? 잘 피했어. 형님, 맞으시죠? 뭔 짓거리 하는 거야? 뭔 짓거리 하는지 알려줘야지. 채우지 마! 피 채우지 말라고! 피 채우지 말라고, 개새끼야! 어, 이것도 못 쓰게 만들어? 어, 피차네? 우와! 그만, 그만. 안 돼, 안 돼. 야, 이 개새끼야! 야, 씨발! 씨발! 아니, 천천히 앉으면 왜 이렇게 급해? 오케이, 확인. 과유불급이라 그랬소. 처사께서는 너무. 어? 와, 이거 안 통하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알았어.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어요. 오! 확인. 귀엽다. 귀여워. 내가 너무 귀엽다. 아,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이 개새끼.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내 경험상 뭔가 뽀록구로 거의 잡을만 해가지고 그렇게 끝내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되게 어려워지는데. 피했고. 형님, 한 대 맞으시죠? 야, 이걸 다 쳐맞았네. 아니 락온 풀리는 거 개 같네. 아 락온 존나 풀리네 이거. 주먹 박았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타이밍 어떻게 다 알고 회피를 어떻게 그때 그 타이밍에 다 하지? 아 어렵다. 얘는 진짜 짜증 난다. 형님 안 돼 맞으시죠? 어? 안 맞았어. 피하고 피하고 아 마지막 피하고 됐어. 아니 왜 라곤이 풀리냐고! 정말로! 나 1페이지 얘 밑에서 잡아야지 뭐. 아닌가? 어 그래 요즘 탁 정리해주고 정리 안돼 아씨 두 마리 정리 오지마 됐어.
공!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 이거 마셔야 돼! 안 돼, 안 돼! 이 마지막! 야, 이 개새끼야! 그거 쓰지 마! 아, 진짜 나... 얘는 진짜 짜증나. 아, 방금 괜찮았는데. 하지마! 하지마! 형님! 맞아 임마 이 새끼야. 아 안 피해져. 뿜!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이 개새끼요. 대가리 뿜! 까불어. 꿀밤 한 대로. 어. 내가 274리나 먹었고 몇백 불의 가사를 거저 얻었지만 내가 어쩌면 저 금난 가사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 광지 광모야 금난 가사는 필요없다 필요없다 대우지 말거라 대우지 말아다오 어 뽕맛 있네 이제 몇 마리 남았죠? 두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 좋았어. 재밌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피화조. 나머지야 몽땅 불타버리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얼른 빨리 좀 내어주시구려. 얼른. 법보. 피화조. 대성이 광목천왕에서 빌려온 신물이 아직도 여기 있다니. 필시 네가 그 자를 인도한 거겠지. 인연과 인연의 시작과 끝이 고작 눈길 한번 준 것 때문이라니. 얼른 산에 오르거라. 피화조를 얻었어요. 새로운 기술입니다. 원기가 가득 찼을 경우 RT랑 L스틱을 누르면 법보를 시정할 수 있다. 연소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불타는 그거를 좀 데미지를 경감시켜준다는 얘기네. 연소 저항. 그러니까 내가 광지로 했던 그 행동을 내가 역으로 받았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까 그 안으로 폭풍 동굴? 깨구리도 잡았고 동자승도 다 잡았고 여기가 맞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너무 와버렸어. 여기 돌 꼬리인데 있잖아 이제. 저기 뒤쪽으로 하면 되겠네. 다행이다. 근데 재밌지 않아 게임? 나 좀 할만한 듯? 나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네. 막 그렇게 막 크게 답답한 건 없었어. 아 이 잭잭이 귀여워. 어이 씨 짐승 새끼가. 나도 짐승이지만은 급이 있잖아 짐승에도. 건방진 새끼가. 기운을 또 찍을 수 있네. 되게 스킬 포인트를 자주 준다. 피는 일단 만땅 찍고 가자.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끔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피를 찍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곤봉이 살짝 짧아갖고 애들한테 다가갈 때 살짝 좀 그런 게 있더라. 요거 좀 찍자 무예. 평타 칠 때 거리 재기가 쉽지가 않아. 세키로보다 훨씬 쉽지. 세키로는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패링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뒤져야 되는 게임이라서. 아, 나 어차피 일망만 깰 거라서 밤새진 않을 거예요. 태율 자금단. 기력을 좀 올려주는 좌선. 근데 일막 깨는데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일막의 보스인데. 아까 랄프가 얘기하기를 곰이라고 그러더만. 곰. 곰을 잡아야 된대. 곰을. 금방 될 것 같아. 나 커피 하나만 더 주라. 내가 저기 걱정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잖아. 잘했어요. 아까 대두형을 잡아서 약간 좀 안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1레벨 당 정지된 적은 없는 것 같아. 아, 정지술. 근데 정지술 막 그렇게까지 오래 쓰는 것보다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다크소울보다 훨씬 쉽지. 이거는 소울류가 아니지. 다크소울은 그냥 쫄 중에서도 약간 덩치 있는 쫄 있잖아. 그런 애들 잡으면서도 막 개같이 썰리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파이법을 파악하고 학습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그 게임은 할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하니? 아, 오른쪽, 오른쪽. 뭐야? 까불기를 무지하게 까불면서 싸우네. 아, 귀찮은 새끼 이거. 아, 어, 뭐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어, 뭐야? 오, 이걸 무너뜨려? 온기 조식을 한번 하자. 장비를 또 제조할 수 있다는데? 청동 원숭이 가면? 이야, 방어랑 연소저항 졸라 올라가네? 무조건 만들어줘야지. 고치실이 부족해서 못 만드네, 청동 세트를. 정지된 상태에서 분쇄할 때 정지술의 쿨타임이 대폭 감소? 오, 이거 정지술이랑 관련돼 있는 세트네? 괜찮은데? 청동 세트? 고치실이요. 고치실 어디서 구하러 가지? 고치실 나오는 곳 아시는 분? 고치실 파밍 좀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없이 깨긴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 얘가 최종 보스야? 아니야? 그 다음, 그 전 거야? 최종 보스 맞아요. 얘가 최종 보스라고? 흑풍대왕? 500년이야. 난 관운선원을 다시 세웠고 규모도 전보다 훨씬 커. 불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중생들은 외롭게 구천을 떠도는 넋이 되어 흑풍 산속을 맴돌지. 바로 이 몸이 진이 그들을 인도하고 심지어 경서의 간본들은 일일이 보고 내서 하지만 난 언젠가 결국 네 놈이 찾아올 걸 알고 있었어.
안 돼. 뿡. 아이 자식. 뭐야? 아 썼는데. 좀 맞아줘야지 새끼야. 처음으로 쓴 건데 임마. 잘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흑풍대왕. 근데 제가 연소 스킬을 썼나? 제 불능력자 아니잖아. 근데 방어력이 올라가니까 고치실을 좀 파밍 좀 해갖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연소 스킬 쓰네. 이거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오! 그만해! 와, 이 새끼 봐라. 와 미친 새끼. 야 이 새끼 이거 지금 1페이지도 못 깼는데 2페이지는 얼마나 세질까. 그래도 1막 보스라는데 세네.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빡세네 빡세. 아 뭐야! 떨어지면서도 딜이 들어오네? 타임 스토프. 아 이거 한 대 맞았어야 되는데. 개자식. 어. 와 이거 못 피했다 제대로. 아, 아, 못 피했어, 못 피했어.
포기했다. 타임스톱부! 어! 와, 완전히 개같이 맞았다. 일단은 연소는 해놨고, 아 진짜 미친 새끼야 하지마! 야 이 개새끼야! 다 잡았는데 근데 계속 경험치가 늘긴 해 지금. 아 이거 어려워. 그렇지. 아 이거 못 잡아. 피하고 아 까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 안 써줘? 기술. 타임 스톱. 안돼! 이야! 아, 다 쳐맞았다. 풀콤보. 씨벌. 타임스토프. 씨바 새끼야. 개새끼야! 잡았다. 아이 개새끼. 이제 2페이지지? 도망을 간다고? 개 취향 산기는 화려해 보여도 이 기능은 사실 어렵지 않아. 흑풍관은 화개가 여터 남해 다녀왔는데도 나아진 게 없어. 아까 몇 번 변신하면서 꽤 많은 원기를 이곳에 남겼어. 마침 이 노인네가 좀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겠군. 야! 기화수를 배웠다. 흰 연기로 변신 후 은신의 아 드디어 은신 스킬을 얻었네. 은신 스킬 좋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천천히 깨우지거라. 만호항아리. 일로 가는 길인데 조금 더 돌아볼게요. 뭐 있나? 어디 뭐 주워 처먹을 거 없나? 어디 뭐 만난 거 없나? 뭐 만난 거 안 주나? 채집밖에 없네. 어? 저기 이게 뭐지? 어? 황금항아리? 삼동충을 얻었다. 이렇게 맵을 좀 돌아줘야 돼. 어디서 뭘 얻게 될지 모르니까. 됐어, 이제 가자. 아, 게임 잘 뽑혔네. 괜히 200만 명이 하고 있는 게 아니구만. 배그 이후로 최고동 맵이에요. 그니까 200만 명 넘기는 200만 명이 진짜 어렵거든. 동시 접속. 스팀 200만 명이면은 배그 이후로 처음 이 배그가 260인가 그러지 않았나? 배그 320. 300. 헤이, 배그 320. 210, 그거 230. 230. 페럴드 이겼네. 하긴 뭐 고티 후보라고 하는데 이번 연도 고티 후보면은 중국인 카운트 안 되고 플스도 카운트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이 하겠지. 아, 수행. 담금. 새로운 요소 있으면 어차피 뜨니까 옹기조식이나 하고 갑시다. 주식 한 번 더. 피가 빠지면 안 되지. 그냥 바로 튀자. 아, 공수 새끼. 또 있어? 야, 이 개새끼야! 무명실 얻었다. 얘네한테 무명실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저기를 잡아야겠구나. 아, 씨발. 그만해. 아, 이 개새끼야! 앞으로 가면서 휘두를 순 없나? 일단 여기로 대피. 부메랑 쓰나? 지랄을 하는구만. 가라 좀 가. 어?
요 새끼 요 놈. 요 얄미운 놈. 어? 아, 요 공수 놈들 요 놈. 요 놈들 요 놈들. 아, 그만해라. 요. 어, 뭐야? 아, 요 얄미운 놈들, 요 놈들. 어? 뭐야, 넌 또 왜 있어? 어, 여기 되게 빡센데? 뭐야, 여기 이 구간. 못 올라가? 9000금단 최대 기력을 대폭. 오, 기력 좋았어. 요 놈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어! 무명실 준다 얘도. 저 얄미운 놈 나 쟤 죽여버리고 싶은데. 야야 너 일로 와봐. 아 너 진짜 어 나 저 아우 저 얄미운 놈 저 너 일로 와. 세 방 커진 놈이. 너 다음 해봐. 너 두고 봐. 다음에 봐, 너. 가만 안 둬. 오케이, 가자. 이제 옥상에서 붙겠지? 귀찮다. 진짜 귀찮다. 이걸 때린다고? 야야 꺼져라 얘들아. 오케이 여기 향불 좀 피우고. 죽기. 자 이제 1막 마지막 보스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스 하나 뭐 덜 잡았다며. 이게 맞고요. 아 이거야? 네. 아. 어 그러면 맵 깔끔하게 돈 거네. 네, 한 마리 히든 나가 있긴 한데. 히든이 또 있다고? 2장 갔다가 와야 돼. 아 그럼 2장 갔다가 돌아와야 돼? 오, 흑검 요괴. 으아! 아까 그 새끼지?
안 돼, 안 돼. 이야! 아! 으아! 오! 아, 안 돼, 안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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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우. 세구만. 근데 뭐, 딱 막 되게 위협적이진 않은 듯. 어. 별로 막 이렇게 막 겁냈던 것보다 별로 안 쎄. 뭐지? 뭐지? 무슨 피가 난 거지? 파이법을 알아야지. 3, 이거, 저기, 할퀴기가 3번 때리네, 3번. 타임 스톱프. 너도 맞아. 두 방 하고 타임 스톱. 참나. 됐어. 머가리 때리고. 아, 씨, 뭐 피해지질 않네. 약간 엇박이야, 때릴 때도. 오케이. 학습해야지, 학습. 원래 보스는 학습해서 하는 거야. 어. 일단 한번 정지수 써주고. 딜 우겨놓고 왜 이렇게 도망다녀.
어, 나도 피다는데? 어, 불스킬이야 이게. 아 진짜 여러모로 좀 짜증나게 하네 이 새끼가. 맞아 임마 이 새끼야. 도망가야지? 와봐 개새끼야. 정지술 또 쓰면 그만이야. 뭐야 이거는? 어어? 머가리 빨리 아 정지술 못 썼어 씨발. 정지술 써야 되는데 그래야 잡을 수 있는데. 안돼 아 정지술을 못 썼네. 아 죽겠다. 에이 죽었다 이거. 아, 다 잡았는데. 아, 마지막 정지술 한 번만 썼으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닥 어렵진 않다. 오케이. 약간 철권 쿠마 느낌 살짝 나네. 어, 거의 다 잡았어. 렉이 걸려. 타임 스톱부 박치기. 두 방, 세 방 하고 달리고 한 방, 두 방. 아 이거 맞아버렸다. 이제 네 차례. 아, 또 그거 쓰는 거야? 타임스토프 도망가지마. 도망가지 말고 조금만 맞자잉. 어 그래 야무지게 좀 두들겨 맞고 두드러 맞고 떼드러 맞고 뒤지게. 아이고 야 맞는 건 나였고. 어어 야 약도 못 먹게 하는 건 아니잖아. 아 큰일 났다. 방금 봉타기 썼으면 안 됐는데.
아, 불타오는 거 시작됐다. 아씨. 어? 아, 잣됐다. 정지술, 정지술 차야 되는데. 법력이 뭐야? 부족하다고? 파란색 어떻게 채워? 만화 다 쓴 거야? 헌신을 적당히 써야 돼. 순수 피지컬로 싸워야 된다. 피지컬이란 게 없는데요, 저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은신 안 써야겠다. 은신 쓰면 계속 따라요. 은신하고 있을 동안. 이제는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깰 수 있다. 만 아끼면서. 그렇게 위협적인 애가 아닌데. 어? 벌써부터 이거 쓴다고? 아, 이거 박치기 뭐 제대로 못 썼다. 이제 안 걸리지 마. 그걸 몇 번 당했는데 이 새끼야. 오오오. 잠깐 타임. 타임 스톱. 오, 쉣! 씨발! 아, 딱 맞춰서 변신 잘했다. 아, 이거. 거의 다 잡았어. 안 돼. 아!
아 제발 미친 새끼야. 미친나 씨발놈아. 아 잘 피했다. 잘 피했어. 아! 제발 씨발 새끼야. 뭐야? 아 뭐야? 프레임 드랍 때문에 씨발 죽었잖아. 아 뭐야 프레임 드랍. 아 정지술도 싹 찼는데 엇가 뒤지네 진짜. 아 개같은 씨발 곰 씨발 이 개새끼 너. 아니면 아까 박치기 한 대라도 맞췄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잘 피했는데. 어? 시작하자마자? 아 뭐냐 죽고 하는게 맞겠다. 이건 죽여 빨리 죽여 이 새끼야. 다시 하자 다시. 아 일장 보스에요 일장 보스.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닌데 어렵지 않다면서 왜 자꾸 죽는 거지? 박치기부터 써야 되나? 뭐야! 아니 왜 제대로 안 써줘! 아 정지 시켜놓고 때려야 되겠다. 개 같은 거. 졸라 알반다. 어, 옥박 씨발 이지라라고 때리네. 야, 야, 아, 개새끼. 아니 곰새끼. 엇박 졸라 심하네. 아니 처음에 스턴 매기고 그 다음에 박치기로 좀 피를 깎아야겠어. 열받아서 안되겠어.
죽어. 죽어. 요거까지만 맞아. 오케이, 잠깐 쉬자 우리. 아니면 뭐 불을 지르든가. 피해주고. 아씨. 피해주고. 아이 개새끼야! 그만 그만하고 그만하고 아니 씨발놈아 개새끼야! 빨놈이 적당해야지. 위너 is singing caught. Loser is grizzly bear. 얘 뭐야? 얘 또 도망가? 설마 이 페이지 아니겠지? 내려다 죽겠지 뭐. 그렇지. 만 살려주십시오. 저도 천적의 협박을 받은 겁니다. 부득이한 연유가 없다면 누가 공연이 천궁을 뒤흔든 역신을 건드리겠습니까? 저 흑금 요괴의 말은 거짓이 아니야. 아무리 간단가 보았다 해도 홀로 대성을 해칠 수 없었을 테지. 배후에 필시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게다. 맞아요. 그리고 이 물건은 아주 요상해서 손에는 넣었지만 제가 어떻게 정면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높은 곳에 봉양해 작은 요괴들이 참배하러 오도록 속여 재물을 모은 것이지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남해로 돌아가 날 잘못을 뉘우치고 벌을 받겠습니다. 다시 금지태를 쓰고 보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개소리 하는구만. 죽여버려. 아, 자기 물건 하나씩 찾는구나. 에? 개구리. 개굴 따라와라. 동자승 개굴. 에? 어딨어? 에?
爱卷起千百元色与空잘 만들었다. 비단천 너무 좋아.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내 거야. 이걸로 옷을 만들어 입을 거예요. 어디가? 아, 이렇게 해서 곰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구만. 제자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가인이라면 속세와 연을 끊고 재물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헌데 장로는 어찌 그 가사 한 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만약 이 가사를 두르지 않는다면 중생들이 어찌 내가 속세의 연과 재물 욕심을 전부 버렸다는 것을 알겠느냐? 천만 고비의 산천 건너 흑풍 첫 관문을 넘었다. 큰 종소리에 늑대와 뱀이 숨는구나. 세찬 불길 아래 두 눈이 멀었구나. 잠 요괴를 힘들게 물리쳤으니 큰 요괴는 더욱더 버거울 테지.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해서야 어찌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사막이 매미 잡으려다 뒤에 있는 참새에게 잡힌다네. 참새는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다만 매미랑 사마귀는 이것저것 정신없이 헤집는구나. 1장 클리어. 레벨도 잘 올랐고.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1장 클리어. 그닥 어렵지 않네요. 중후반부터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중후반부터 어려워진다. 재밌겠네. 50은 또 뭐 이제 제가 그 제 방송을 다 끝나고 나서 할게요. 50은 제 방송 이제 뭐 캠 방송하고 컨텐츠 하고 그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새벽에 한번 4시쯤 해도 괜찮을 듯. 그때쯤에 하는 게임으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방송 또 11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알겠죠? 갈게요. 이거 바로 풀영상 올려라. 예예. 예.